M2X를 실제 촬영 현장에서 한 몇 달 동안 썼던 것 같습니다. 제가 촬영하는 게 거의 대부분 피트니스 쪽 영상이나 뭐 짐웨어, 언더웨어 그리고 카메라 관련 제품들 조명 같은 걸 촬영하는 일인데 극저조도 상황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상황에서 무난하게 사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카메라를 오래 써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뭐 저조도에 약하다 이런 스펙적인 부분들보다는 손에 안 감기면 사실 쓰기 힘들거든요. 내 마음에 딱 들고 조작이 빠르고 쉽게 돼야 사실 손이 자주 가고 내가 원하는 걸 찍고 만들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저는 이 카메라에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실제로 타사 뭐 S나 C사 카메라들보다 버튼 개수나 위치가 훨씬 더 사용자 친화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UI 디자인도 처음에는 좀 어색하고 불편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게 또 쓰다 보니까 단축 버튼이 하도 많아가지고 사실 메뉴로 들어가서 설정을 바꾸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니코 GR이라고 똑딱이 카메라가 있는데 그게 한손 카메라로 굉장히 유명해요. 왜 유명하냐면 굳이 메뉴에 들어가고 일일이 조작을 하지 않아도 한 손으로 모든 걸 다 조작할 수 있어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 바디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왼손으로 이렇게 렌즈랑 같이 거치하고 오른손으로 모든 조작을 한 번에 끝낼 수 있다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큰 장점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실사용한 사람들만 느낄 수 있지 이게 스펙으로 표현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 손으로 이렇게 모든 조작을 끝낼 수 있고 왼손으로는 뭐 포커스를 맞춘다든가 아니면 팔로우 포커스를 조작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서 수동 촬영하는데 굉장히 최적화된 카메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AF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타 브랜드보다는 아직까지 좀 부족한 게 사실이에요. 이게 뭐 이 정도면 충분하다 뭐 AF 어마어마하다 이런 말 하기에는 그건 좀 거짓말인 것 같고 근데 뭐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쓸 때 가끔씩 이제 안 맞는 경우 외에는 거의 대부분 맞긴 한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부분이 사실이고 MF를 거의 대부분 많이 쓰긴 하거든요 촬영할 때는 왜냐면 AF가 어디를 잡아야 될지 이런 거는 제 머릿속에 있는 건데 그거를 이해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냥 초점 영역만 가지고 이제 초점을 잡는 거고 리얼타임 트래킹도 사실 완벽하진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MF를 현장에서 많이 쓰시는 분들 그리고 팔로우 포커스를 장착하시는 분들한테는 아마 최고의 카메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하나 덧붙이자면은 그 삼양 같은 경우에 렌즈를 출시하면서 팔로우 포커스를 함께 출시했던 적이 있어요 물론 자체적으로 개발한 건 아니고 스몰리그 OEM으로 이제 로고 관리를 해가지고 출시를 했었는데 그것처럼 루믹스도 전용 팔로우 포커스를 함께 출시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카메라 만드는 회사니까 충분히 기술력은 있을 거고 무선 팔로우 포커스를 만들던 아니면 수동 팔로우 포커스를 만들던 루믹스 카메라랑 어울리는 서드 파티 아이템들이 좀 많이 나오면은 확실히 더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렌즈가 좀 부족하다 이게 루믹스 정품 렌즈 외에는 서드파티 렌즈군이 확실히 타사보다는 좀 적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최근에 시사도 자기들이 출시한 렌즈들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가 이제 서드파티 렌즈 회사들이랑 협업을 해가지고 많이 생산이 될 거라고 하는데 루믹스도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열린 방식으로 많은 서드파티 렌즈 회사들이랑 같이 콜라보를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몇 달 동안 쓰면서 사실 그렇게 많이 써보지는 못했어요. 제가 이게 뭐 재미로 한다거나 취미로 한다거나 그러면은 얘 하나로 모든 걸 다 끝낼 텐데 돈 받고 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카메라를 여러 대 세팅을 해야 되고 그러면 카메라들끼리 좀 뭐가 맞아야 되거든요. 뭐 색감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근데 얘 한 대다 보니까 얘만 가지고 뭐 상업 촬영을 하는 건 사실 클라이언트한테 실례기도 하고 해서 거의 취미 촬영이나 아니면 이제 지인들이랑 같이 작업할 때 이럴 때 주로 많이 썼는데 제가 만약에 이 아이만 한 3대? 한 4대 정도 있으면은 아마 완전히 갈아탈 수 있을 만큼 저는 좋은 카메라라고 생각합니다. 브이로그 할 때도 좋고 뭐 상업 촬영을 한다고 해도 어차피 거의 MF로 촬영을 하기 때문에 AF는 거의 문제가 되지 않고 또 저조도 같은 경우에는 상업 촬영은 어차피 조명을 칠 거라서 빛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크게 상관이 없거든요. 대신에 야외 촬영 같은 경우에 다른 카메라에서 저조도 최강자 쪽 카메라 회사들보다는 저조도에서 약간 밀리긴 하지만 사실 그 정도 저조도 촬영을 하는 경우가 1년에 한 두세 번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럴 때만 뭐 잠깐 다른 회사 카메라 쓰면 될 것 같고 결론적으로는 저는 이 카메라를 가질 수만 있다면 가지고 싶은 그런 카메라입니다. 이게 내 돈 내 산이 아니기 때문에 솔직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애지간한 건 다 솔직하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일단 원체 칭찬을 크게 많이 안 했고 단점은 까놓고 다 얘기를 해버려가지고 제가 거짓말을 잘 못해요. 제가 그래서 체험단이나 이런 거를 잘 못하는 이유가 제가 거짓말을 잘 못합니다. 옛날엔 거짓말 잘했는데 거짓말 안 하고 살아야겠다 마음을 먹고 나서부터 거짓말을 잘 안 나오더라고. 이게 거짓말 해봤자 어차피 댓글에 다 달릴 거잖아요. 뭐 AF 뭐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거짓말하면 댓글에만 뭘 모르는 분들은 아 진짜구나 할 테지만 또 좀 아는 사람들끼리는 야 그래도 AF 아직 그 정도는 아니지 않냐? 뭐 이런 거 달릴 거고 그러면 또 걷다 대고 거짓말 할 수는 없으니까 AF가 좋아졌어요. 좋아졌는데 이제 AF 잡는 원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컨트라스트가 많이 떨어지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AF 잡는데 살짝 좀 헤매는 경우가 있었고 AF 전환 속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개발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긴 했습니다. 근데 일단 다 필요 없고 버튼 위치가 원체 잘 돼 있어가지고 손에 딱 감기는 맛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이 진짜 유용합니다. 이거 있고 없고가 아마 전문적으로 촬영하시는 분들은 많이 느끼실 거예요. 여기 보면 버튼이 있거든요. 저는 여기다가 이제 손톨방 시스템을 여러 가지를 구분해 놓고 그때그때 뭐 패닝할 때는 한번 누르고 패닝하고 다시 또 눌러서 원래대로 돌아오고 이렇게 활용을 했거든요. 저는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고 루믹스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 같은 경우에 AF 발전 그리고 서드파티 렌즈군 팔로우 포커스 이 정도만 하면 사실 더 할 게 없는 것 같아요. 뭐 SSD 연결 촬영도 되고 비용적인 측면이나 실사용적인 측면이나 모든 부분에서 거의 완벽한 카메라인 것 같습니다. 구매를 강추 드립니다.